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물주택 대표 김영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게 건축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사용하시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발코니 확장, 베란다 확장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잘못했다가는 불법 건축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물주택 김도균 이사입니다. 그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하게 아파트에 있는 이런 뭐 세탁기 놓고 뭐 빨래 널고 이런 거를 베란다라고 하죠. 네. 네, 저희 어머니도 베란다잖아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도 뭐 베란다로 썼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저희가 아닌 겁니다. 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그 1층과 2층 이렇게 계단식 이게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1층은 지붕이지만 2층은 뭐 정원 같은 이런 곳을 우리가 정확하게 베란다, 건축법에서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보면 자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로 생긴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네.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위층 면적이 좁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을 우리가 베란다라고 우리 2층 사는 분들은 그게 베란다가 되는 거죠. 그게 베란다. 네, 네. 그리고 유리난간과 펜스나 뭐 유리난간 같은 거 안전 설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다만 근데 여기는 지금 베란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들어가시고 베란다 증축했어, 베란다 확장했어라고 하면은 틀린 용어도 하고 이것도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살려고 여기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지붕을 덮어버리면 이게 베란다. 네. 여기 앞에 이 부분이 이게 그쵸. 불법으로 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네, 이런 부분들. 네, 네. 이게 베란다 확장인 거고 불법이란 말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해당 관청이 단속을 뭐 항공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또 우리 이걸 설치하신 분은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건물을 양수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게 또 되면 그때는 현주인인 사람이 원상 복구 강제 이행금도 부과를 하고 원상 복구도 해야 되니까 건물 매수하실 때 이런 부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할 때 이거는 네, 양수하기 전까지 네가 다 철거하고 다 처리해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으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자금 일단 베란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부동산 용어 사전을 뭐 네이버 찾아서 봤는데 일단은 뭐 이게 네. 건축법에서 규정되는 거에 맞도록 설명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발코니 확장은 뒤에 설명한 거지만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베란다는 그거를 넓히면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발코니에 대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 베란다로 표현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아파트 베란다로 표현하고 이거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 돌출된 형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발코니는 일단 우리가 방 그 실내 공간에서 보면 발코니 약간 바깥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것도 이 앞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밑에 건물인 것 같은데 이 밑에 건물도 이게 원래 건물로 인정된 네,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밑에가 맨 아래층도 인정 안 된 상태에서 밑에 건물은 없는데 공간을 넓힌 거 네. 이게 발코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거 다 발코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발코니가 다 아파트도 발코니가 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화재 확산이나 강풍 대비 추위 예방 등의 약간 완충대 역할, 실내 공간 완전 우리가 실내에 거주하는 공간하고 좀 완충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원래는 실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으로 나가는 네, 그런 네, 건데 네, 우리나라는 네. 그걸 밖에 그쵸. 창을 또 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최대 1.5m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확장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파트 그 발코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발코니를 우리가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합니다. 원래 균형 면적이 아니니까 네네. 실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발코니는 이렇게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는지 부분인 것까지도 알고 이제 공급 면적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도 뭐 부동산 용어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2층에서 설치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외관상 장식적 요소가 된다 해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돌출된 말고 네. 예 그냥 일반 건물에서 한두 층만 예쁘게 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네, 네. 뭐 이렇게 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뒤에 그림이 있어요 네
이 테라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카페에 있는 테라스, 뭐 아니면 1층에 있는 뭐 이런 약간 커피 마시고 약간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테라스라고 하는 거죠. 네, 테라스. 보통 테라스. 1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외부 공간을 일단은 원래 땅보다 좀 낮게 돼 있는 거에 나무 데크라든지 뭐 대리석이든 이런 걸 쌓아서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뭔가 가구나 이런 걸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만 이제 상부에 지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라스 뭐 이렇게 어닝 같은 거 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지붕이 없는 게 보통 테라스라고 표현하고 뭐 약간 뭐 전원주택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뭐 거실이라든지 주방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는 공간이 이제 약간 외국 그런 집 느낌이긴 하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이것도 베란다와 동일하게 만약에 뭐 지붕을 아예 설치를 해버린다라든지 실내 공간처럼 해버리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네. 테라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거는 발코니만 네네네네. 그래서 부동산 테라스도 뭐 이렇게 설명돼 있고 뭐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 보장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 사진 같은 느낌을 보시면 이걸 테라스랑 하는구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1층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2층과 차이인 이만큼이 우리가 베란다. 그러니까 밑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까지는 1층 기준 지붕일 뿐인 거죠. 근데 2층에서는 베란다인 거고 발코니는 아까 제가 좀 그렸지. 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극단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확장하고 네. 여기도 확장하면 사면 사실 얘랑 비슷하게 보이는. 네 맞습니다. 네네. 보이는데 원래는 맨 1층부터도 여기가 건물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발코니. 네, 그리고 이제 테라스는 1층 이 바닥 쪽 연결돼 있는 걸 테라스라고. 네. 이걸 테라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가 어떻게 다른지 아실 수가. 상식적으로는 뭐 발코니, 베란다를 좀 섞어 쓰는데 여러분이 건물 관련된 판단을 하실 때는 두 개를 정확하게 좀 구분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지만 베란다는 확장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건물 관련된 취득할 때 면적 판단할 때도 그렇고 증축하실 때도 그렇고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용어 이제는 뭐 정확하게 좀 아셨으려고 보고요. 우리 김동윤 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